나 핀율 엄청 좋아하는데? 기본 지식. 이거야 이거. 과외는 어렵지 않아. 정말 우리는 초보자니까 왕초보. 이거 왕초보들이 보는 건가 봐. 이게 뭐야? 오, 자다 깼는데 지금 나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차려놨네요. 이태리 남부에 초대받았대요. 남부 가정식. 차승원 따라하는 거지? 민 너무 예뻐요. 뭐 한 거야 도대체? 얘기해줘. 설명해줘. 구독자님들에게. 오징어 삶았어. 아, 오징어를 데쳐서. 그치? 이렇게 화이트 와인과 함께. 이거는 참기름짬. 이거는 와사비장. 이렇게 해서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간단하고 아주 맛있죠. 짠을 같이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소리 좀 잘 나게. 와인에 얼음을 넣어서 먹습니다. 어제 판교현대백화점 가서 뭐지? 3만원에 와인 3병? 그거 사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와인병이 너무 귀여워서 한번 찍어봤어요. 토끼 모양. 아, 계란말이. 어제 참치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계란말이. 먹어봐, 내가 했어. 계란말이 내가 했거든. 왜 맛있어? 저거는 참치에다가 마요랑 청양고춧가루랑 후추랑 뭐 이렇게 넣고 했어요.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조명도 켜고요. 벨리니. 벨리니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까주세요. 오, 됐어, 됐어. 오케이. 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 조그만 게 하나에 9,000, 한 병에 9,000원인데,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오징어나 이런 낙지 같은 거를 데쳐서 즐길 때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여자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오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생과일 주스에 알코올이 들어간 느낌. 정말 그 피치 복숭아를 정말 갈아서 거기에 알코올이랑 탄산 들어간 느낌인데 그게 되게 고급스럽고
엄청 신선하고 청량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달콤한. 달콤도 하면서 꼭꼭 드셔보세요. 강추합니다. 여기 하와이 같은데? 여기 하와이? 우와 이런 데서 요런 해변가에서 먹기 딱입니다. 연주가 저런 데 가야 되는데 지금.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려고요. 한번 드셔보세요.